Clash Royale.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스타들. 하지만 이런 스타들도 태어날 때부터 스타였던 것은 아닌데요. 아이돌이 되기 전 의외의 직업을 가졌던 스타들은 누가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이돌의 이색전지 5위 인피니트 남우현 AOA 초아. 아이돌의 이색전지 5위는 인피니트 남우현과 AOA 초아가 차지했는데요. 7년차 그룹이지만 여전히 상큼 풋풋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여심을 사로잡는 인피니트. 그중 엄친아로 곱게만 자랐을 것 같은 남우현은 데뷔 전 각종 아르바이트를 섭렵했다고 하는데요. 과거 쇼핑몰 모델까지 했던 남우현의 반전 모습까지 공개가 됐죠. 뿐만 아니라 최근 남우현은 부모님께 통 큰 선물을 했다고 알려져 주목을 받았는데요. 아빠 차도 사드렸죠? 예. 엄마 가게 해드렸죠? 예. 집 사드렸죠? 예. 여심 자극 멋진 남자에서 효도돌로 우뚝 선 남우현에 이어 심쿵 주위 대세 걸그룹 AOA 초아의 아르바이트 경험담도 세상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래면 노래, 예능이면 예능. 활약이 대단한 초아는 과거 영업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엄마랑 아빠가 좀 경제관념이 돈에 있어서는 좀 외국 마인드라서 그 판매 아르바이트를 제일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거의 꼴찌를 하다가 마지막쯤에 1등을 한 거라서 그거를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뭐 그런 거, 화장품 가게, 뭐 그런 거였죠. 장사 수완까지 좋아 과거 판매왕까지 했었다는 똑소리 나는 그녀 초아였습니다. 아이돌의 이색전직 4위 아스트로 라키와 크나큰 지훈. 아이돌의 이색전직 4위는 운동선수 출신 아스트로 라키와 크나큰 지훈이 차지했습니다. 탄산 같은 시원한 사이다돌 아스트로의 멤버 라키는 태권도로 도대표 선수 생활을 할 정도로 태권도에 재능이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사과놈 떡볶이! 우와! 어린 시절의 꿈은 못 이뤘지만 최고의 가수가 된 라키에 이어 또 다른 체육돌은 바로 평균 신장 185cm 장신돌로 누나 팬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그룹 크나큰! 무대 위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 달리 무대 밖에선 남자친구 같은 푸근한 모습이었는데요. 그중 리더를 맡고 있는 지훈이 그 주인공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10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태권도를 했었습니다. 사실 지훈은 중학교 때까지 아스트로 라키와 같은 태권도 꿈나무였다고 하는데요. 태권도 선수의 꿈을 포기하고 지금의 크나큰 멤버가 된 지훈이 아이돌의 이색전직 4위에 올랐습니다. 아이돌의 이색전직 3위 소년공화국 선우 크나큰 인성. 아이돌의 이색전직 3위는 소년공화국 선우와 크나큰 인성이 차지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수영선수 출신이라는 점인데요. 먼저 소년공화국에서 꽃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선우. 과연 그의 수영 실력은? 저는 수영 선수를 한번 네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좀 잘하거든요. 좀 길고 막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수영 선수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야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 자 갑니다. 자. 수영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바닥에 누워 시범을 보여주는 모습까지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그리고. 크나큰의 또 다른 멤버 인성은 초등학교 때부터 수영을 시작해 8년 동안 수영 선수로 활약했다고 합니다. 오, 어, 저 발동자 똑같아요. 와 이동도 이동작이야. 온다 온다 온다. 자. 여러 가지 수영법을 익숙하게 보여준 인성군 정말 마린보이가 따로 없네요. 수영으로 단련된 건강미 넘치는 몸매로 이제 최.
최고의 가수로 사랑받고 있는 소년공화국 선우와 크나큰 인성이 아이돌의 이색전직 3위에 올랐습니다. 아이돌의 이색전직 2위 러블리즈 예이 브레이브걸스 미녀. 아이돌의 이색전직 2위 주인공은 아주 우아합니다. 걸그룹에 잘 어울리는 무용을 전공했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칼군무 뒤에 아름다운 손을 자랑하는 현대무용 전공자는 바로 꽃 중의 꽃 러블리즈 멤버 중에서 어릴 때부터 각종 무용을 배운 예인인데요. 현대무용에서 한국무용, 발레까지 모두 가능한 무용 자판기로 남다른 춤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어떡 같나요? 제가 요 가수를 하기 직전까지 무용을 전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대무용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가수가 안 됐다면 현대무용수. 네. 네. 현대무용. 그리고 또 다른 무용돌의 주인공은 지금 민영 언니가 한국무용을 전공했었으니까 되게 그 다리 찢는 모습 너무 우아하고 청순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한국무용 전공자 브레이브걸스 민영인데요. 화제가 됐던 하이힐 앨범 커버 이미지 속 다리의 주인공으로 밝혀지기도 한 민영. 여기에 걸그룹 스텔라에도 무용돌이 두 명이나 숨어 있었는데요. 아, 네, 오, 와, 이렇게 또 발레도 되게 잘했어요. 아, 이야, 네. 우와, 우와. 이렇게 무용 전공자답게 유연한 몸을 자랑하는 미니와 과연 아이돌의 이색전직 2위에 올랐습니다. 아이돌의 이색전직 1위 B.I.G. 겐지 소나무 하이디. 아이돌 스타들의 이색전직 1위는 바로 B.I.G. 겐지와 소나무의 하이디가 차지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두 사람의 이색전직 지금 공개합니다. 화려한 스킬이 돋보이는 수준급 연주로 모두를 놀라게 한 B.I.G. 벤지는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꾸며 미국 명문 줄리어드 음대에 합격했던 전공자로 밝혀졌는데요. 자, 그러면 줄리어드 음대 우리 바이올린을 전공한 네, 벤지의 네, 연주 짧게 한번 짧게 네. 네. 가수의 꿈을 위해 과감히 음악의 꿈을 접은 B.I.G. 벤지에 이어 음악을 전공한 아이돌은 바로 소나무의 돌고래 고음을 담당하고 있는 하이디인데요. 하이디는 피아노를 전공을 했습니다. 아, 네. 네. 피아노 보여줄 수 있어요? 오. 어릴 때부터 즉석에서 노래를 만들 줄 알 정도로 뛰어난 음악적 재능의 소유자였다고 하는데요. 멤버들도 잠재력을 인정한 소나무 하이디와 B.I.G. 벤지가 아이돌의 이색전직 1위에 올랐습니다. 지금의 스타들을 있게 해준 과거 직업들, 데뷔 전 이색전직을 통해 다져진 탄탄한 밑거름으로 연예계에서도 더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